안녕하세요. 1, 2회차 통합시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희철입니다. 우선 전기산업기사를 도전한 계기는 관련 학과인 전기전공이어서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도전했습니다. 배우라 인강을 들으면서 합격은 당연히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이력서에 기재해야 하여 전기 관련 회사에 지원하여 일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전기산업기사는 제가 알기로 산업기사 자격증 중 가장 어려운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회차 필기시험에서 마지막 과목인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상전선로의 시설 기준, 보호망, 교통신호 등, 의료 IT 계통 등 많이 접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에서 기출문제 위주와 배우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하여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들은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여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공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학습 의지가 정말 중요하고 꼭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배우라 강의가 지루하지도 않고 잘 가르쳐 주시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필기 공부를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다섯 과목 중한 과목 수강을 완료하는 식으로 필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과목에 대하여 저의 방식으로 노트 필기를 하여 중요한 부분 및 암기 부분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렇게 회로 이론의 중요한 부분들을 필기하고 공부하고 그 후에 이렇게 다음 과목인 전기자기학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과목 공부와 노트 필기를 마친 후에는 배우락 766 기출문제집을 통해 기출문제를 3회독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여 완전히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도 강의를 들으며 중요한 부분들을 노트 필기하고 기출문제를 해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필기 과목 중 전기기기를 가르쳐 주신 최현호 기술사님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전기기기 과목이 가장 어렵다더러 수강 이전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재밌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기 과목을 수강하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오히려 강의를 빨리 더 듣고 싶어서 흥미를 갖게끔 해주셨습니다. 파트마다 무조건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셔서 시험장까지 까먹지 않고 잘 적용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것 같습니다. 먼저 도전하는데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자신감과 마음가짐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1회차 시험을 목표로 필기 3개월, 실기 2개월 준비를 목표하였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공부한 기간이 많아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있지만 1회차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우락 시스템을 잘 따라가고 게으르지 않게 공부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해둔다면 실기 때 이해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필기 시험만을 바라보고 공부하지 말고 실기까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